원래 여름이 시작되면서 지난 3개월 동안 성숙한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리즈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6월에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영성, 7월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 그리고 8월에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일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여름 시리즈 마지막 시간 나눔에 대해서, 나눔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로핑크가 쓴 초대교회는 어떤 공동체를 원했는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특별한 단어를 하나 소개합니다. 대조사회라는, Kontrastgesellschaft라는 독일 단어를 하나 사용을 합니다. 대조사회, 일반 국가의 사회가 있지만 이 사회와 대조가 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루어가는 사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몇 가지 특징을 말을 하는데, 이들은 사랑을 해도 정말 마음을 다해 생명을 다해 사랑을 합니다. 섬겨도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진정한 섬김이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을 하나 말하는데, 그 특징이 나눔이라는 특징입니다. 내 것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상대의 필요를 위해서 내 것을 마음껏 드리는 나눔이 대조사회의 한 중요한 특징이라는 말입니다. 초대교회에 보면 사도행전에 나타난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 서로 통용하고 재산 소유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나눈다는 것, 나눔이라는 것은 본래 사람의 성품과는 반대되는 덕목입니다. 사람이란 예전이나 지금이나 더 많이 가지는 것, 더 많이 추구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많이 가지는 것을 가지고 성공이라고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더 소유를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남을 구제하고 남에게 나눔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절에도 나눔에 대해서 똑같은 정신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 나눔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 가지로 나눔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반드시 나누어 주라. 반드시 형제를 구제하라.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나눔이라는 것은 하나의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 지나치지 말고 반드시 나누고 구제하라는 명령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직전입니다.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 언약 공동체가 된 형제 자매들의 모습입니다.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 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형제를 위해서 아끼지 말고 반드시 구제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제한다라거나 나눔이라는 말을 생각하면 먼저 월드비전이 떠오르기도 하고 우리 교회가 참 많이 헌금을 보내는 컴패션도 떠오릅니다. 또 겨울이 되면 제복을 입고 종을 울리는 구세군도 떠올리곤 합니다. 땅 위에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호소하기도 하고 구제를 권면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나누어 주라고, 구제하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의 것을 가지고 나누으라고, 구제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생활 양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내 것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인 줄 알고 그의 형제 자매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주는 삶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정표, 증거가 나눔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가 대상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출애굽 당시 때 노예되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떨어뜨리기도 하셨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서 목마름을 해갈시켰던 우리 하나님, 그 구원의 역사의 스토리를 알고 있는 백성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했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사랑을 서로 간에 보이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가나안 땅 누가 살고 있습니까? 일곱 부족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가나안 신, 바알 신, 아스타로 신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왜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을 하고 있을까요? 당시 때 바알 신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물을 내리고 불을 내리는 신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농경 목축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때에 맞는 물입니다. 그러니 바알 신에게 머리를 조아려야 알맞는 비를 준다고 비를 내리는 신에게 풍요를 위해서 우상을 섬겼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이죠? 너희들이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더 많은 풍요를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데 너희들은 다른 세상을 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더 추구하기 위해서,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우상 앞에 머리를 숙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은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나누어주는 구제하는 삶을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일반 세상과 확연하게 구별되는 대조사회의 삶을 살라라는 명령입니다. 어느 정도 나누어주라고 말씀할까요? 구절에 보면 나누어주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약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불신자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믿는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미 믿는 사람, 믿는 형제 자매는 한 지체가 되었는데 그를 두고 그냥 지나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나눔이라는 것, 구제라는 걸 생각할 때 내가 넉넉해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한 형제 자매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진실로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나눔이요 구제입니다. 나눔이라는 것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지체가 된 사람, 한 아버지를 모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할 수 있는 것이 나눔이요 구제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물질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땅 위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가장 강력하게 싸우는 하나의 실체가 물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만문신에게 지배를 당하지 않는 가장 확실한 정표가 오히려 이 물질의 신에 굴복하지 않고 물질을 나누어주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라는 청지기의 인식이 있는 사람은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나의 것으로 누군가에게 나누어줌으로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는 일이 만문신에 대적하는 확실한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자카 헬룰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돈의 법칙에 위배되게 행함으로써, 여러분 돈의 법칙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를 지배하는 통치하는 힘 아닙니까? 돈을 모독하는 탁월한 행위가 있다. 그게 배품, 나눔이라는 말입니다. 배품은 경쟁과 매매의 세상 속으로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뚫고 들어오게 하는 행위다. 우리 교회도 올해 글로컬 교회라는 비전을 가지고 우리 이 지역과 세계 열방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1월에 글로컬 교회를 표방하면서 두 가지 표어를 여러분 재창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한인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 곁에는
KCBC가 있다. 그가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은 사람이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한인으로 살아가면서 눈물 흘릴 때 남몰래 백엔잎을 눈물로 적셔야 될 때 아 우리 곁에는 KCBC가 있다. 그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은 사람이든 KCBC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하는 교회, 그리고 한인 사회가 기뻐할 때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지역에는 모든 한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릴 때까지 우리가 구제한다고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러나 그 구제와 사랑 나눔을 통해서 마침내 만나야 될 주님을 만날 때, 그때 눈물 없는 한인 사회, 하나님을 만나서 진정 기뻐하는 한인 사회가 될 것을 믿고 우리가 글로컬 교회 비전을 표방을 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시대와 관계없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루어야 될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Rise Against Hunger 프로그램을 가지고 함께 우리 북녘땅의 형제 자매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로 통일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한 나라가 되었을 때 오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북녘땅 동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들의 굶주림을 위해서 함께 식사라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헌금하고 함께 그들을 위해서 모여서 자녀들과 함께 밀 패키지를 쌌다라는 것을 나눌 수가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추억이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물질과 많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이로 말미암아 저 허감에 있는 영혼들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나눔, 글로컬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 특별한 약속을 하세요. 내가 조그만한 아이 소자 하나에게 한 것도 내가 기억하겠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반드시 구제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어떤 자세로 나누어 줄 것인가, 너그러이 나누어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손을 펼쳐서 나누어주라는 겁니다. 8절에 말씀합니다.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9절에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마음을 열고 두 손을 펼쳐서 큰 마음으로 베풀라는 말씀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경제적으로 윤택한 시대는 별로 없었습니다. 이 말씀이 쓰여진 것은 지금부터 3500년 전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못했던 시대였습니다. 너그러이 나누어주라. 당시의 상황이 어떻죠?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넉넉하게 나누어주라.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반복해서 강조를 하십니다. 7절에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9절에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10절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 베푼다라는 것은 결국에 마음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사랑을 베풀어도 따스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율법으로 차가운 의무감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담아서 따스한 마음으로 넉넉하게 베풀라. 이번에 가을이 되면 우리 교회에 참 귀한 목사님이 부흥회로 오시게 됩니다. 감자탕 교회라고 잘 알려져 있는 조현삼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께서는 1992년도에 광염교회를 개척을 하셨고 1995년부터 특별한 사역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을 만들어서 구제활동으로 잘 알려진 교회입니다. 이 감자탕 교회라고 불리는 것은 그 교회가 한 100여 명 되는 조그만한 교회였어요. 감자탕 위에 2층을 세들어 살았던 교회입니다. 저도 그때 설교를 하러 갔었는데 강단에 올라가면 이 천장이 너무 낮아서 천장 위를 좀 뚫었어요. 목사님 머리가 천장에 닿이지 않도록. 그렇게 시작한 교회인데 이제는 만 명 가까이 되는 참 크게 성장을 해서 한국교회에 아름다운 영향을 미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어떤 곳이라도 사고가 나면
바로 그 자리에 온 교우들이 뛰어드는 교회로 유명합니다. 삼풍백화점, 성수대교뿐만 아니라 IT 사건, 또 인도에 난리가 날 때 어떤 수나미 사건, 전 세계 어느 곳이라도 도움이 필요한 손길이 오면 누군가가 교인들, 목회자와 함께 그곳으로 파송을 해서 그곳의 교회 재정을 쏘아붓는 교회입니다. 그 많은 성도가 있어도 꼭 필요한 것 제외하고는 한 달에 1,000불 이상의 재정을 남겨두지 않는 특별한 교회입니다. 목사님께서 파이퍼 교회론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그분의 생각이 이런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상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갓을 한 파이프와도 같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사명은 어둠을 어둠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썩을 것을 썩었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의 사명은 어둠 가운데 빛이 되는 것이고 썩는 가운데 소금이 되는 것이다. 그렇죠. 썩은 걸 가지고 썩었다고 말하는 사람, 날카로운 비판의 눈초리로 차가운 가슴으로 말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가슴을 아는 사람, 우리같이 주님 앞에 죄악된 자를 따스한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고 용납한 주님을 아는 사람은 그 썩어있는 세상 가운데 내가 한 톨의 소금이 되고 어둠 가운데 빛이 되는 것, 그 사명을 향해서 온 교회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교회가 있다는 게 참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볼 때도 참 목사로서 똑같은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 한인 사회, 또 우리 한인 교회들, 노회, 총회,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우리 교회가 넉넉한 마음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여건 주신 것 다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섬기다가 가신 우리 정준성 목사님, 우리 뉴저지의 주사랑 교회를 섬기고 계시죠. 우리에게 부탁을 해와서 그곳에 우리 집사님들이 특별히 휴가를 내어서 IT 전문가들이, 장로님 집사님들이 가서 목양 시스템을, 컴퓨터를 잘 셋업을 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볼 때마다 얼마나 그것을 고마워하는지, 그 많은 돈을 세이브한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교우들이 가서 정성하는 정성스러운 사랑과 기도로 그렇게 기본을 세랍해 주었으니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에서 지역에 참 힘들게 목회하는 스물 가정을 모시고 스물 분의 목사님들, 스물 분의 사모님을 모시고 목회자 힐링 캠프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수십 명의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히 휴가를 내어서 월화 이틀을 지극한 정성으로 섬기는데 아직까지도 그분들이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어요. 참 목회하면서 얼마나 눈물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것, 사모님들의 이야기들, 많은 아픔들, 목회 가운데 그 내면의 아픔들, 갈등들을 가졌던 목사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힐링을 체험하고 그렇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잘 마치고 나면 때는 오후에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지역교회에 가서 말씀으로 섬기고 또 찬양으로 섬기고 먼 곳까지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이런 분들을 대하면 참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고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부탁이 이겁니다. 너그럽게, 넉넉하게 베풀라. 왜 그렇게 하나님이 부탁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속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우리는 주님 앞에 이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 넘치는 사랑, 끊임없이 주님을 배반하고 배신했지만 여전한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나눔이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는 명령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형제 자매라면 우리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반응이 이것입니다. 반드시 나누어 주되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넉넉하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이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나누어 주라고, 너그럽게 나누어 주라고 당연히 해야 될 일, 주님이 주신 걸 가지고 나누는 것 뿐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가 나눌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는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반드시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리라. 마치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네가 내가 원하는 명령에 순종하면 너의 삶은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하시는 약속같이 들려옵니다. 우리는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을 복이라고 여기지만 주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을 하세요. 네가 가진 것을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그로 말미암아 남들을 세우는 것을 가지고 진정한 복받은 인생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청지기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잠시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과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따라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뭐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세상과는 달라요. 세상의 복이라는 게 아무리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물 한번 찢어져 버리면 의미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아도 찢어지지 않는 축복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사랑 그리고 관심하에 우리가 세네갈 은브르 교회 헌당식을 잘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월화수 우리 교육자 수련회를 마치고 수요일 날 밤 비행기로 가서 목요일 날 도착을 했고 금요일에는 아내는 우리 목회자들 그리고 사모님들 환우들을 돌봐주고 저는 우리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금요일은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토요일 헌당 예배를 마치고 어제 밤 비행기로 오늘 새벽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많은 우리 사람들이 축복을 하러 왔어요. 시장도 오고 군수도 오고 경찰에 관계되는 사람들 그리고 이슬람 지도자들 그리고 기독교 많은 지도자들 한인 목회자들 또 선교사님들 많이들 와서 이렇게 축복하며 축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슬람 나라의 한복판에 이 엄청난 예배당이 세워진 것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예전 선교사님 김희자 선교사님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두 분께서 지난 30년간 평신도로 또 이제는 파송받은 선교사로 섬겨오면서 이미 7개 교회를 개척을 했고 곳에 두 곳에는 조그만하지만 예배당을 이미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은브르 지역에 세워진 예배당 우리가 잠시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서부아프리카 세네갈 무슬림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우리 단기 선교팀들 그때그때마다 가서 많이 도우시고 또 특별히 건축팀도 가시고 또 솔라 태양열로 저 전기도 들어오지 않은 땅에 환하게 불이 오고 그리고 우리 많은 성도님들 기도하고 젊은이들도 다녀온 곳입니다. 우리의 눈물과 땀 그리고 우리의 헌금 곳곳에 베어져서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저 높은 십자가를 여러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슬람 땅에 저 십자가가 세워지는 게 가능할까요?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보시고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지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아까 단체 사진 우리 함께 찍었던 사진은 우리 선교사님이 키워서 이미 사역을 하고 있는 지방교회 목회자들이고 마지막에 찍은 사진은 우리 세네갈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이십니다. 맨 마지막에 여러분 보신 그 사진이 기억납니까? 막시 예수 그리고 아멘이라고 나오는데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이라는 말씀인데 이 건축을 밑에 바닥을 한 사람은 이슬람 교인이에요. 그분이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이라고 조각을 써놓은 거예요. 성경사님이 부탁한 것도 아닌데 그래놓은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어떻게 이걸 이렇게 했냐고 했더니 우리 단기 선교팀이 이번에 와서 복음 전하는 걸 들은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하고 그렇게 써놓은 겁니다.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아멘하는 마음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저 음부로 예배당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네갈의 그센 복음의 강물이 흘러서 세네갈뿐만 아니라 옆 지역에 있는 수많은 아프리카 나라들 그리고 전 세계 열반 가운데 복음이 펼쳐질 수 있도록 제가 설교하면서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140년 전 한국에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없었던 땅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에 싹이 트고 이제는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는 나라지만 멀지 않아서 세네갈을 통해서 선교사님이 파송되는 나라 아프리카와 전 세계 열방을 말씀으로 섬기는 나라가 되기를 부탁하면서 말씀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대해 주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세네갈에서 참 귀한 경험을 하나 하게 되었어요. 마침 제가 갔을 때가 세네갈에서 가장 큰 명절이라는 날이었습니다. 따바스키라고 이슬람권의 가장 큰 명절인데 사흘 동안 함께 먹고 마시며 명절을 지내요. 그분들이 명절 때 하는 일이 첫날에 아침 10시 반이 되면 전국적으로 방송을 합니다. 그 방송과 함께 일제히 양을 잡아요. 구약의 양을 잡아서 속죄하는 것처럼 양을 잡는데 전 나라에서 100만 마리 정도 양을 잡습니다. 세네갈 인구는 1,500만 명입니다. 그러니 15명 정도의 한 마리 양을 잡는 거죠. 집집마다 양을 잡는데 잡지 못하는 집이 있어요. 참 놀라운 이야기는 양을 잡지 못하는 집에는 잡은 형편이 되는 사람들이 똑같이 나누어준다는 거였습니다. 모두가 함께 식탁에서 즐길 수 있도록 세네갈 그 가난한 나라이지만 굶어서 죽는 사람이 한 사람 없는 그렇게 나누어주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부여서가 아닙니다. 좋은 대학교에 나와서 좋은 직장을 잡아도 월급이 300불이 되지 않는 일반 평민들이 200불이 되지 않는 이 궁핍한 상황 속에서도 형제를 도우며 살아가는 사람들 제가 함께 식사를 하는데 큰 양푼위에 음식을 가득히 놓고 그리고 음식을 손으로 이렇게 먹어요. 수백 명이 함께 축하를 하러 왔는데 곳곳에 다 앉아서 아까 그 음식 만드는 거 보셨죠? 저희도 양을 네 마리를 잡아서 음식을 나누는데 얼마나 행복해하면서 음식을 먹는지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많은 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있대요. 구약에 보면 오늘 나누어 줄 때 복이 있다라는 말씀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율법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우리가 어떻게 나눔을 실행하고 살아가는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숙한 삶의 마지막 주제 나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형제요 한 자매라는 것을 정말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나눔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눔을 다루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인류 역사의 가장 귀한 한 가지 나눔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주신 그 생명입니다. 주님께서 나눠주신 이 영원한 생명은 그냥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비참하게 죽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정말 아는 사람이라면 이제 우리가 나누어야 줄 것이 있어요. 사랑도 나누고 섬김도 나누고 물질로 구제하고 재능으로 구제하고 다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반드시 나누어야 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복음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 주님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누어 살아갈 때, 넉넉하게 나누어 살아갈 때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주리라.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갈 때 내가 생명 탄생의 기쁨을 맛보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그 사랑 실천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매일 삶 가운데 복으로 함께 하시는, 하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눈길이 머무는 곳에, 그곳에 내 눈 머물겠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곳에, 그곳에 내 손을 닿겠습니다. 하나님 마음 두신 그곳에 내 마음을 두겠습니다. 주님, 나 주를 경배합니다. 주님만을 닮게 하소서. 하나님 눈길 머문 곳,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그곳에 내 눈 머물고, 그곳에 내 눈 머물고, 하나님 손길 닿으시는 곳, 하나님 손길 닿으신 곳, 그곳에 내 손을 놓겠습니다. 그곳에 내 손 닿으리니, 하나님 마음 두시는 그곳, 하나님 마음 두시는 곳, 그곳에 내 마음을 두겠습니다. 그곳에 내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곳에, 그곳에 주는 내 삶을 드리겠나이다. 내 삶을 나 경배하라이다. 우리에게 하신 일, 나누어 주신 일은 당신의 피 흘리시고 살 찢기심으로 생명을 나누어 주신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형제 자매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누어 주라, 넉넉하게 나누어 주라. 우리의 나누어 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나누어 주신 것의 그림자입니다. 주님, 우리의 사랑 베품, 섬김 베품, 우리의 물질 베품, 재능 베품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그림자를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이 지역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생명의 물결에 온 지역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어주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누어주며 나가는 하나님의 글로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랑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슴 속에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나누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복음의 사랑, 생명의 사랑 나누게 하시며 아직까지 복음을 모르는 자에게는 복음으로,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는 사랑으로,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는 물질을 통해서도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빕니다. 온 교회가 이 사랑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과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룹을 빚을 이루시도록 신분들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지혜의 변화 되게 하시고 세상 열방의 변화되어 주님 앞에 나아지도록 주님 그렇게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참으로 죽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생명을 나누어 주시고 당신이 심장을 떼어 주심으로 우리의 심장이 살아났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식을 가지고 주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름 세 달 동안에 성숙한 성도의 삶을 가지고 주님을 배우기를 위해 함께 나왔습니다. 주님 비용이 매 순간 하나님을 체험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신앙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우리 성령님 우리 속에 오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누구도 가진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자가 없게 하시고 나눔으로, 더 풍성하게 나눔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빈손으로 온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청지기의 직분을 맡았는데 하나님, 누구도 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주장하는 자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들, 물질이든 재능이든 자녀들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결하게 써되 1%의 남김없이 써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KCBC를 주님이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이 지역에 눈물을 닦아주는 교회, 아픔을 치유하는 교회, 교회를 세워내는 교회, 목회자들을 일으키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워싱턴 전 지역에 하나님의 강물, 십자가의 복음의 강물이 힘있게 넘칠 수 있도록 주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사탄은 벌벌 떨고 하나님은 기뻐하는 이런 하나님의 기쁨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자녀들을 키워내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살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진정한 초대교회 같은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 나누어주신 그 생명, 주님의 그림자 되어서 그 사랑, 그 섬김 나누고 십자가의 사랑 증가하기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